성선택은 다윈 때부터 이미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그런 이론이죠. 왜냐하면 자연계를 보면 자연 선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생존에 유리한 형질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자연계를 보면 생존에 불리한 형질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혹시 그 공작새, 수컷 공작새가 기타를 쫙 펴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샌디에고 그 동물원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좀 안타까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다 못해 날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중에 포식자가 있으면, 뭐 독수리 같은 게 있으면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죠. 근데 생존에는 되게 불리한데, 사실 그렇게 화려하고 버겁고 그리고 긴 깃털을 가진 애들이 암컷에 의해서 선택받아요. 선택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짝짓기와 관련된 형질인 거죠. 이건 생존에 관련된 형질이 아니라, 생존 때문에 생겨난 형질이 아니라, 이건 짝짓기 때문에 보존되는 형질인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sexually selected trait이라고 해요. 성적으로 선택된 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계에는 그게 너무 많아요. 그 대부분은 수컷들이 그거를 굉장히 화려하게 갖고 있죠. 그래서 자연계를 보면은 화려한 애들이 다 수컷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생존으로만 이게 한정 지은다면, 사실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선택은 그 나머지 반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연 선택을 넓게 보면 결국 생존과 번식을 통해서 차이를 불러일으킨 형질들이 계속 전달되는 현상, 이걸 자연 선택에 대한 진화로 본다면, 사실 성선택도 자연 선택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형질이 이것이 주로 자연 선택으로 된 것인지,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번식 때문에 나온 것인지를 좀 본다면, 그때는 이 성선택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짝짓기 행동 같은 걸 보면은 이 성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젊었을 때왜 사람들이 창의적이 되려고 서로 경쟁하고, 왜 외모를 가꾸고, 왜 이렇게 똑똑한 척하고, 이런 것들,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왜 아이들을 보면 귀엽게 느껴지고, 또뭐 그런 양육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생존과 번식에서 번식의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 수많은 동물들의 세계에서 이 성선택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도 미래에도 계속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질들이 성선택에서 주로 진화했는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겠죠. 일단 자연 선택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드리면, 자연 선택은 다양한 특징을 지닌 개체가 태어나고 이들 중에서 환경에 더욱더 잘 적응하는 그런 개체가 잘 살아남고 잘 번식하면서 이들이 지닌 특징을 다음 세대로 물려줘서, 그래서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의 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선택은 번식에 좀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선택과 성선택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연 선택은 이제 진화생물학적인 이제 용어로 이제 적합도, 피트니스에 해당되는 이제 다양한 형질들을 포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명이나 아니면 암컷의 어떤 번식력, 그리고 번식에 관련된 특성인 교미 횟수, 그리고 교미 시간 등 모두 다 이제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성선택은 이제 교미 빈도나 교미 시간과 같은 그런 적합도 형질에 보다 집중해서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이 성선택을 포괄한다고 볼수 있겠고요. 근데 또 최근 이 연구에서는 이런 성선택을 어떻게 개념, 이 성선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자연 선택과 좀 다르게 또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좀더 다르게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또 포괄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좀 다르게 또 생각을 할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뭔가 자연 선택과 성선택의 구분, 그리고 그 차이, 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성선택이 자연선택의 한 어떤 종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자연 선택이란 것은 누가 더 많은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후대에 넘기는가에 관한 어떤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존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생식 즉 번식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생식과 생존이 그 자연 선택을 위한 큰두 개의 요인인데 그래서 자연 선택에서 어떤 오래 살아남으려면 두 개를 잘 최적화해야 되는 거죠. 생존도 잘해야 되고 생식도 잘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생존은 조금 그 능력이 감퇴하더라도 생식을 너무나 잘해서 생존이 감소된 것 이상으로 생식을 잘해서 유전자를 후대에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바로 성선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작의 그 꼬리가 더 화려해진달지 아니면은 개구리의 수컷이 이렇게 개굴개굴 울어서 암컷을 위인하는 것 그것들은 다 자신의 생존 확률을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짓기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자연 선택이 일어나서 그런 방향의 자연 선택을 성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형질에 관여하는 여러 자연 선택도 성선택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 선택과 성선택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자연 선택과 성선택에 의한 진화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절을 볼 때마다 사실은 뒷목을 잡아당깁니다. 왜냐하면요. 다윈이 사실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즉 종의 기원을 낸 다음에 나중에 성선택에 대한 책을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을 낸 것처럼요. 사실은 성선택은 자연 선택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체가 평생 동안 낳는 자식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른으로 무사히 성장하는 이런 자식수, 평생 동안 어른으로 무사히 잘 성장하는 낳은 자식수를 늘리는데 기여하는 이런 형질이 선택된다는 게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평생 동안 낳는 자식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이성 개체와 성관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건강한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중에 성선택은 주로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얼마나 많은 개체랑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개체랑 성관계를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성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숙공작의 화려한 꼬리처럼 어떤 형질은 그 형질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오래 건강하게 사는 데는 해가 될지라도 이거를 상쇄를 할 만큼 짝짓기 성공, 즉 평생 동안 가지는 성관계 횟수를 그거를 상쇄할 만큼 아주 충분히 높여주면은 결과적으로 평생 낳는 자식 수에는 플러스가 되니까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자연 선택에는 이 성선택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진부분 집합으로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자연 선택과 성선택을 대조를 하는 경우는 보통 이런 좁은 의미의 자연 선택, 즉 어떤 평생 동안의 그런 건강함이라든지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형질과 숙공작의 화려한 꼬리처럼 건강이나 생존에는 해가 되지만 그거를 상쇄할 만큼 이런 짝짓기 성공을 높여주는 형질을 서로 대조를 하고 비교를 할때 자연 선택이냐 성선택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넓은 의미의 자연 선택에는 이런 성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숙공작의 화려한 꼬리도 결과적으로는 자식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선택이 된다는 의미에서 다 이런 성선택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넓은 의미의 자연 선택이죠.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서도 이런 성선택을 많이 이야기하는 까닭은 숙공작의 화려한 꼬리처럼 성선택에 의한 형질은 보통 기가 막히게 멋있고 휘황찬란하고 하지만 별로 실생활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형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형질들은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진화 심리학자들이 보기에 가만 보면은 인간의 형질에도 뭔가 기가 막히고 멋있고 휘황찬란하지만 별로 쓸모는 없어 보이는 형질이 많다는 것이죠. 뭐 유머라든지, 유머는 뭐 재밌긴 하지만 별로 쓸모는 없어 보이잖아요. 뭐 특별히 오래 살거나 뭐 건강하게 사는데 뭐 특별히 유머가 크게 기여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유머라든지 언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이러한 특히 예술, 음악이나 뭐 미술, 공연 이런 예술은 기가 막히게 멋있고 휘황찬란하지만 실생활에는 쓸모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제프리 밀러 같은 초창기의 진화 심리학자들이 특히나 이런 우리가 동물과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이 갖고 있는 뭔가 휘황찬란하고 멋있지만은 얼른 그 쓸모가 떠오르지 않는 이런 형질들에 대해서, 인간 고유의 여러 형질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모두 수공장의 화려한 꼬리처럼, 예컨대 음악을 만들고 또 감상하는 능력 같은 거는 주로 이성의 개체들에게 어떤 유혹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선택으로서 진화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과장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이런 여러 정신적인 형질들에 대해서 각각의 형질들이 얼마나 뭐 성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형질마다 어떤 아주 면밀한 그 조사와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인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성선택을 강의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박사 과정, 그보다 아니 박사가 주로 박사 과정 연구할 때 성선택 연구를 했어요. 그 사실 성선택 얘기를 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그걸 다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딱 하나씩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배울 때는 뭐 한 90년대이거든요. 성선택, 자연선택 둘이 충돌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성선택의 심볼 하면은 공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공작의 화려한 그 색깔, 이 꼬리, 깃털, 이것이 전부 다 이 성선택의 결과이다. 수컷이요. 야, 그렇지만 그런 성선택의 결과, 이 화려한 꼬리, 그래서 포식자의 눈에 잘 띄고 무겁고 얘는 이 포식자한테 잘 취약하다, 잡아먹힐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선택과 자연선택은 서로 충돌한다. 이것이 그 당시의 그 생각이었어요. 야, 그렇지만 그 이후로 한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화려하고 눈에 잘 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컷이 오히려 포식자한테 잘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포식자도 잘 피하고, 또 그리고 그런 능력을 보고서 판단하고서 암컷이 바로 아, 저 유전자야 하고 선택을 하거든요. 오히려 화려하지 않은 그런 수컷들이 포식자한테서 잘 잡아먹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성선택도 이 자연선택의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살짝 충돌되는 면도 있지만은 이제는 이 성선택은 자연선택의 일부입니다. 네. 그 자연선택과 성선택이 서로 다르기다 보다 저는 성선택이 자연선택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그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식량, 온도, 기후 이런 것들이 그 상황에 적합한 종들을 선택하거나 거기에 적응한 종들이 더 많이 살아남는 걸 말하는데, 성선택이라고 하면 그 인간 외에도 유성생식을 하는 어떤 생물들은 자기 배우자 될 사람한테 원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먹이를 더 많이 잡아야 된다든지, 더 면역학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든지, 뭐 힘이 세서 그 어떤 적의 그 공격을 물리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한 자연선택 내에 있는 환경, 식량,
보호 이런 것들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선택이라고 하면 자연선택의 일부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선택이라는 것이 다윈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제 내추럴 실렉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내추럴 실렉션에 전혀 그 장단점이 없는데도 선택이 되는 게 많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슨 그 성선택처럼 어떠한 뭐 칼라라든지 아니면 메이팅에 관한 비헤비어라든지 그런 거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이 더 그 유리해서 선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를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이런 걸 비유하면 그 어떠한 미식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스테이크도 동일한 스케일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가서만 먹고 돈을 더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스테이크를 왜 먹냐? 그거를 어느 관점에서 물어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먹는 이유는 당연히 먹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미슐랭에 가는 그런 거가 먹고 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비호에 대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선택이 되는 피처, 그러니까 그런 형질을 볼 때 주관적인 그런 기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전체 진화를 우리의 뭐 수억 년 전부터 쭉 진행되는 그런 관점에서 쫙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보고 있는 요 새가 왜 이렇게 될까를 보고 있는 것이냐, 이 새가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는 수억 년에 걸치는 그러한 진화적인 그런 목적이라든지 그런 거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뭐 성선택이 뭐냐, 뭐 그냥 자연선택이 뭐냐, 그거는 내가 지금 이러한 그 형질이 전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견디는 그러한 선택 기준을 지금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미슐랭 레스토랑을 가는 거를 실제적으로는 그 수십 년간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아사 죽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더 나의 기호를 그 살리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지,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는데 당신은 도대체 기호 때문에 그걸 먹으러 가느냐, 아니면은 이게 죽을까 봐 먹으러 가느냐, 그 퍼센트는 몇 퍼센트가 될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사례로 많이 드는 게 수컷 꿩이나 수컷 공작새 뭐 이런 동물들인데, 그런 동물들을 보면은 뭐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고, 공작새 같은 경우는 수컷들 보면은 엄청나게 큰 그 깃털을 달고 있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큰 깃털들을 달고 있으면 사실은 포식자의 그 표적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 포식자로부터 달아나기도 쉽지가 않고요. 거추장스러우니까. 근데 그런 것을 굳이 달고 있는 것은 결국은 생존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번식 측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달고 있고, 그런 형질이 계속 이제 후대로 전달이 되어 와서 지금의 우리가 이제 동물원에서 보듯이 공작새의 멋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선택이 또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연선택이 성선택보다는 그 모든 동식물의 진화 과정에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지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생존과 번식 두 가지 그 개념을 놓고 비교했을 때 생존이 먼저지 번식이 먼저가 될 수는 없거든요. 생존을 해야 번식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생존이 가능하려면 자연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연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야 암컷에 의해서 수컷이 선택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성선택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대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성선택도 물론 중요한 개념이지만 자연선택이 더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그 테두리 안에서 성선택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작동을 하면서 동식물이 진화를 해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윈이 종의 기원을 1859년에 내놓고 제일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도대체 암수가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요즘 저 서울에 있는 산에도 지금 꽁이 많은데 수컷 장기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눈에 확 띄고 근데 까투리는 어디 숨어 있으면 잘 못 찾아요. 근데 장기는 뭐 하는 놈의 동물이길래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요. 그러면 포식동물이 어? 저기 있네? 그리고 잡아먹어야 되니 잡아먹기 쉬운데 왜 수컷은 이런 짓을 하고 암컷은 또 다른 방향으로 행동할까? 다윈이 이거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이제 설명 그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게 성선택인데 만약 이게 생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하나는 생존이고 또 하나는 번식인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존에 유리한 그런 형질들이 선택을 받아서 진화하는 건데 때로는 생존에 불리해 보이는데도 저게 어떻게 진화했을까? 이게 다윈의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설명하기에 장기가 꽁이 저렇게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저놈이 번번이 잡아먹혔을 텐데 저거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런데 생존에는 조금 불리할지 모르지만 번식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면 그건 진화할 수 있는 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문제는 뭐냐? 암컷 꽁들이, 까투리들이 굉장히 화려한 수컷을 좋아하면 수컷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암컷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보인 용케 저 포식동물한테도 잘 피하고 암컷에게는 기가 막히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수컷의 유전자가 후세에 남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성에 관련된 선택 과정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다윈은 자연선택과 더불어 자연선택의 일부라기보다는 자연선택과 다른 또 하나의 선택 메커니즘으로 성선택, sexual selection을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자연선택이 처음 다윈이 자연선택을 처음 내놨을 때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이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제 일이 돼버린 거니까 신이 필요 없다. 자연은 생물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선택하면서 진화한다. 이렇게 하니까 끔찍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곧바로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다 이제 야외에 나와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871년에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에서 성선택을 다윈이 본격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이건 더 끔찍한 거예요. 영국 사회의 남자들한테 아니 잠자리에서 선택권이 여자한테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설명은 왜 구애 행위를 해야 되냐. 많은 경우에 보면 수컷들이 굉장히 다양한 구애 행위를 암컷 앞에서 간을 빼먹일 듯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적절한 답은 뭐였냐면 암컷들은 원래 겁이 많아서 섹스를 하기 전에 잘 구슬려야 된다. 그래서 쇼크사 하지 않게 잘 다루면서 섹스를 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또 실제로 다윈은 그게 아니라 암컷이 선택하는 자기 때문에 수컷은 암컷 앞에서 아양을 떨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빅토리아 남성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영어 표현에
양탄자 밑으로 쓸어 넣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Sweep under the carpet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많은 과학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문제는 안 되겠다. 그럴 때 왜 안 되느냐를 막 설명하다 보면 그게 이슈가 되거든요. 무시하는 전략이 최고로 좋은 전략이에요. 가끔은 우리 정치권이 그런 걸 참 못하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게 하려면 성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러면 언론이 별로 안 알려주고 며칠 있다가는 아무 일 없었든지 넘어갈 텐데 우리는 가만 보면 두 당이 저쪽 당이 한마디만 하면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성명 발표하고 막 나. 그러면 언론에서 그걸 또 다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 국민이 알아버려. 아, 쟤네들 저런 짓 했구나.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거든요. 성선택에 관한 연구는 거의 100년이 지나도록 거의 연구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여성운동이 시작하면서 1960년대 여성운동이 시작하면서 다시 다윈의 성선택론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진화 분야에 1년에 논문이 100편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거의 90편이 다 성선택에 관한 논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형질이었어도 결정적으로 번식에 도움이 안 되는 형질은 진화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 제 얘기입니다. 저는 아마 제가 한국 사람으로는 성선택을 연구한 제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성선택 쪽에 유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성선택이 많은 경우에 자연선택, 일반적인 자연선택보다 훨씬 강력한 메커니즘일 수밖에 없죠.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대 진화생물학에서는 성선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훨씬 많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